안녕하세요. 이태리 디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성지인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은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마리아께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드리기로 결정한 이후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께 봉헌된 최초의 성전입니다. 당대의 교황님이셨던 식스토 3세에 의해 초기 그리스도교 성당의 건축 양식인 바실리카 양식으로 지어진 이 성당은 오늘날까지 그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아주 귀중한 성당입니다. 성당의 공간은 한쪽에 20개씩 양쪽에 40개의 기둥들에 의해 삼랑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제대를 감싸고 있는 발다키노는 1700년대 건축가인 페르디난도 푸가가 아주 웅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중앙제대 아래쪽으로 만들어진 이 공간을 고백의 제단이라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비오 9세 교황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조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구유가 보존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베들레헴에 있었던 이 구유는 7세기부터 로마의 이곳 성당으로 옮겨져서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의 중랑과 승리의 아치 부분에는 5세기 때 모자이크들이 아주 잘 남아있고 반면에 후진부에 있는 모자이크들은 13세기에 제작되었습니다. 작품의 주제는 성모 마리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늘로 승천되신 후에 천상 모우의 관을 쓰시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요. 1295년경 야코포 토리티라고 하는 작가가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는 천상을 상징하는 원 안에 들어가 계시고
그 원을 천사들이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왼편으로 세례자 요한과 사도 요한, 파도바의 안토니오가 자리하고 있고 세례자 요한 앞쪽으로 이 성당의 명의 추기경이었던 콜론나 추기경이 아주 작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쪽으로는 베드로와 바오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가 자리하고 있고 베드로 앞쪽으로 니콜로 4세 교황이 아주 작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원 아래쪽으로는 사도들이 성모님의 장례식을 거행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성모님께서는 사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들어 계셨던 것이고 성모님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안고 계신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양쪽으로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께 잉태를 알리는 장면과 아기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시는 장면과 동방 박사들의 경배 장면과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는 장면이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이 성당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두 개의 경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스투스 5세 교황님께서 만드신 시스티나 경당입니다. 시스터 5세 교황님은 16세기 말에 도시계획을 세워서 로마를 체계적인 도시로 바꾸는 데 큰 공을 세운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로마의 주요 성당들마다 오벨리스크를 옮겨놓는 작업도 이분의 계획이었습니다. 시스터 5세는 원래 구유가 보존되어 있던 구유의 경당을 더 크고 아름답게 개축하기로 결정하고 본인의 건축가인 도메니코 폰타나를 불러 이 일을 맡깁니다. 성당의 바깥쪽에서 볼 수 있는 시스티나 경당의 한 비문에는 식스투스 5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유에 대한 신심으로 이 경당을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경당을 만든 교황님의 이름을 따서 시스티나 경당이라고도 부르지만 공식적인 경당의 명칭은 지극히 거룩한 성체의 경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당의 가운데에는 세바스티아노 토리자니가 만든 내 천사가 받쳐드는 아름다운 감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개해드릴 경당은 맞은편에 위치한 파울리나 경당입니다. 바오로 5세 교황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당이고요. 로마의 유력 가문인 보르게세 출신의 이 교황님은 교황님이 되기 전부터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 큰 신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되자마자 이 성당을 꾸미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게 됐는데요. 가장 애를 쓴 부분은 가문의 경당을 짓는 것이었는데요. 보르게세 가문의 경당으로 선택된 곳은 바로 로마 백성의 구원이신 성모 마리아 성화가 있는 경당이었습니다. 역시 성당 바깥쪽에서 볼 수 있는 파울리나 경당의 한 비문을 보면 비천한 종인 교황 바오로 5세가 하느님의 어머니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께 이 경당을 봉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울리나 경당의 제대 위쪽에는 로마 백성의 구원이신 성모 마리아 이코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이코나는 루카 복음사가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로부터 로마인들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주는 성모님으로 믿어오면서 로마인들이 큰 신심을 가지고 기도드리는 성화입니다. 성화 위쪽에는 이 성당의 기원과 관련된 부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전승에 따르면 358년경 8월 5일에 에스퀴리너 언덕 꼭대기에 하얗게 눈 내린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에 리베리우스 교황님에 의해 성전이 봉헌되었다고 합니다. 로마 귀족이었던 요한의 꿈에 성모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얗게 눈 내린 자리에 내 이름으로 성전을 봉헌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요한이 교황님과 함께 말씀하신 장소에 왔을 때 실제로 눈이 내려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세워진 성당을 설지전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중랑 위층부의 창문 사이사이마다 성모님의 생애를 주제로 그려진 프레스코 벽화들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